안 계시네. 아니, 이곳은 다시 사면 내 이름을 뭐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악명이 날 높았던. 강아지라고 불러라. 네, 참이 밥은 안 먹어도 모형을 사다 보니 참 저질러야 말았습니다. 얼마입니까? 물경 86,400원. 구입처는? 난저 웬만하면 해줄 거안 합니다. 아주 안 하진 않지만. 네. 선물 있다니까 또 샀어 이거를. 아 진짜 이걸 독일군 필드캡. 필드캡. 아이씨 이게 들었다는 거야 네. 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. 예전에 태그 탱크일 때 훈장을 줬었죠. 그 가운데 그 철십자 무늬가 없어가지고 그게 또 아니 나치 무늬가 없어가지고 그또또좀 웃기게 됐잖아 솔직히. 두 번째 판매할 적에는 그거를 제대로 넣어서 보완을 해서 팔았는데요. 그렇다고 또 사니? 뭐야 근데 이거? 왜요? 아씨 이걸 한꺼번에 붙여버렸네 이거를? 원래는 떨어져 있는 게 많은데. 따로 붙이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전시 경제 상황 하에서 실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. 이거 소래공 프로가 만들었단 말이야, 근데? 와. 야 이거 또이 우렁이가 된거 아니야? 이거 와, 모르겠네 이것도. 아이씨. 설마 얘들도 아 근데 이게 머리 안 들어가 잘. 서양놈들이 머리가 작아서. 근데 이게 저 어디 뭐 이게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없고. 그리고 이 머리 큰 사람은 이거 사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야. 나도 잘안 들어가네 이게. 에이. 아 이게 결국은 이게 또 사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. 어쨌든 이게 맞는지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. 그리고 이 보더 모델의 3호 돌격포. 정확히 얘기하면 3호 돌격 유탄포. 그래서 이게 저 일템은 그 대전차용으로 3호 돌격포가 워낙 활약을 하다 보니까 보병 지원이라는 그 당초 목적이 퇴색을 했다. 그래가지고 105mm 프로를 탄 것이죠. 근데 어쨌거나 이 보더 모델 참 대단합니다. 내가 이거 정말 손절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사게 만들잖아. 그러니까 이 상술이 대단한 거야 이게 진짜.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, 그죠? 보더 모델이 처음에는 품질이 별로였었는데, 예. 최근 괜찮아졌어요. 이건 아닐 것 같은데? 지난 3호가 워낙 거짓이었잖아요. 예. 그래서 모자를 빼고 과연 이 값을 하는가? 어떨 것 같습니까? 난 못할 거라고 봅니다. 아. 원래 이 중국 사람들이 이게 슬그머니 뭐 금형 교정을 좀 하고 그러긴 해요. 근데 과연 이걸 과연 했을 것이냐? 그건 아닐 것 같다 이거죠.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느끼기까지는 앞으로 몇년 걸리지 않겠느냐? 내 무덤에 묻힐 때까지 못 만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3호 돌격포 키트를 10개 정도 갖고 있거든. 그거 먼저 만들어야지 사실. 근데 이게 있잖아요 웃기는 게요 우리 저요 오돌도돌 엠보싱이라 그러죠 이거. 이 탱크도 엠보싱이 돼 있어. 네. 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포장에. 여기 딱또 이렇게 어? 선물 준다 이렇게 초판 한정이라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.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뭐 굳이 의미를 찾자고 한다면 우리 지금 라이필드 뭐 미니아트 지금 3호 돌격포 내부 재현이 주구장창 쏟아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미니아트에서 요 105mm 포 타입이 나오긴 나오는데 미니어트가 이 내부 재현은 75mm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. 105mm는 내부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해도 포탄이 틀려지니까. 그죠? 내부의 이 레크도 틀려지고, 레크의 배치도 틀려지는 거죠. 그리고 설명서에 장약을 이런 데다 놔서 사용했다,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, 나름 뭐 상당한 리서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요 105mm 포 타입의 내부가 있는 3호 돌격포는 요 키트가 현재는 유일하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래서 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존재 가치를 생각한다면, 존재 가치를 좀 찾는다면, 그런 면에서 좀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다. 예전에 3호 돌격포가 워낙 후졌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. 니 내부, 아 내부 짜증나, 이거. 아무튼, 아, 이 모자가, 야, 씨, 모자, 이거 잘안 키워져, 잘 어울리시는데요, 뭐. 1943년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. 예. 이게 저 겨울엔 이렇게 똘똘똘 해가지고 여기다 귀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이게. 네. 자, 일단 뭐, 요 정도 일단 얘기하고, 일단 요 사실인지 한번 찾아봅시다. 네.